화면 상단 왼쪽에 매물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찾으시는 매물을 좀 더 빨리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빌라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화면에 표시된 곳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의 학구는 초당 초등학교가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며 2호 중학교는 도보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있고 전면은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한 건물이며 4층에 위치한 집이랍니다. 현재 보고 계신 매물이 거래 완료됐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 놓겠습니다. 제가 달아놓은 거래 완료 댓글이 없다면 구경 가능한 매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빌라는 이사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급하게 내놓는 매물입니다. 입주하시면서 도배나 고장난 곳을 싹 수리를 하고 입주를 하셨고 안방에는 붙박이장까지 설치했지만 사정이 있어 저렴하게 내놓았답니다. 거실 앞으로는 거실과 안방, 그리고 작은 방까지 연결되어 있는 큼직한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집 한면 전체를 한번더 막아주어 단열도 더욱 잘될 듯 했으며 큼직한 크기의 짐을 보관하기도 좋을 듯 했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부분이 많아 채광도 좋은 공간이었답니다. 다음은 안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붙박이장을 짜 넣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디자인도 깔끔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안방 바로 옆으로 만들어져 있는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안방과 마찬가지로 서양으로 창이 나 있으며 채광이 좋았습니다. 관리 상태가 좋아서 수리할 곳 없이 바로 입주하시면 되는 집이랍니다. 욕실은 하나밖에 없지만 꽤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욕실에 필요한 기구들도 고장 없이 모두 잘 부착되어 있네요. 주방은 거실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며 집 크기에 알맞은 사이즈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기창도 있어 좋았으며 식구가 많지 않으신 분은 바로 옆에 있는 방에 문을 띄어내어 주방을 더욱 널널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현재 살고 계신 분은 문을 띄어내지는 않았지만 주방으로 사용하고 계셨답니다. 오늘은 사동에 위치한 아주 저렴한 3룸 빌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실물을 구경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